독일에서는 유치원에서 창의력 교육을 할 때 음식을 만들게 한대요.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쓰고 만드는데 결과가 다 달라지는 거죠. 프로세스가 다르고 레시피가 다르고 그래서 맛이 다 달라지는 거. 그래서 음식을 정교하게 잘 만드는 과정이 가장 창의적인 과정이거든요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푸드트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이러한 그 바람과 함께 저희 디자인재단의 연구 내용은 K푸드트럭이 K컬처와 연계해서 서울이란 도시의 신문화 트렌드를 새로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청년 창업의 어떤 기원이 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콘텐츠로서 제시되어야 된다고 고민을 했습니다.